띠삐띠삐따삐띠뿌 2019년 신년 기획 특집 의식인의 라이프 2탄 의생활 편. 안녕 베이비들, 패션 완성은 애티튜드 자신감이야. 지금부터는 슈퍼스타 스타일리스트 슈스스 한희연 씨가 제안하는 시간, 타임, 장소, 플레이스, 상황, 오케이전, TPO 스타일링을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2019년 SS 패션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스프링 앤 서머. 네. 네. 혹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 뭐 정말 많거든요, 유행이라는 게.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그 트렌드, 우리 저희가 런웨이라 그러잖아요. 패션쇼에서 나온 그런 특징적인 걸 보면은 올 시즌에 그 컬러 트렌드가 네. 눈에 확 보이는 게 약간 그런 선홍색 오렌지라 그래야 되나요? 네, 네. 약간 그런 컬러들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까 오프닝 했던 거 그거 아니었어요? 네. 네. 리빙 코랄. 아, 예, 약간 그런 컬러들. 네, 네. 보니까 오렌지인데 좀 그쵸, 그쵸. 묘하더라고요. 그런데 막 핑크가 섞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약간 보라가 좀 더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컬러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퍼프 슬리브. 네. 어깨에 약간 뭔가 살짝 주름 분량이 들어가서 주름이 뽕이 봉긋한, 들어간 느낌. 네, 봉긋한 느낌. 그렇습니다. 그런 슬리브. 그리고 또 가방 중에는 그물로 된 그런 백들 있잖아요. 망사백? 네, 망사백이라고 해도 되고 네트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물로 짠 것 같은 그런 백들 있죠. 그런 게 엄청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 네. 그렇습니다.